참숯 불판 위에서 소불고기가 맛깔스럽게 익어갑니다. 치악산 복숭아로 간을 내 자연스러운 단맛이 고기에 배어 있습니다. 어린 뽕잎이 담긴 밥과 반찬들이 정갈하게 어우러져 건강 밥상이 완성됩니다. 새로 발굴해낸 게 뽕잎밥인데 이걸 한번 도전해봤더니 저 관광객들 오셨던 분들도 굉장히 호응이 좋고요. 건강음식으로서 지금은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두 곳 모두 2011년과 2012년 원주의 대표 음식인 복숭아 불고기와 뽕잎밥 전문점으로 지정돼 명맥을 잇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주의 대표 음식이 뭔지 아직 시민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지도가 낮은 만큼 새로 가게를 내려는 사람들도 적습니다. 실제로 원주시가 대표 음식을 지정한 지 8년이 지났지만 음식점은 단 16곳, 전체 음식점의 0.3%에 불과합니다. 수천만 원을 들여 대표 음식 개발 용역을 맡기고 요리 경연 대회를 여는 등 활성화 대책을 내놨지만 효과는 미비합니다. 특히 요리 경연 대회는 두 번 행사에 1억 4천여만 원이 투자됐지만 효과가 없다는 판단에 올해 예산은 전액 삭감됐습니다. 지금 매년 7,500 들여서 요리 경연대회를 하는 예산을 만약에 지금 그 전에 개발된 음식에 대한 홍보나 지원으로 해줬으면 더 활성화되지 않았을까. 원주의 대표 음식을 만들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지정된 지 8년 동안 이렇다 할 성과가 없다 보니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